발암물질인 성면이 섞인 슬레이트 지붕이 농어촌 지역에 아직도 많지만 철거 비용 때문에 주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정부가 국비 지원을 늘리기로 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. 김인성 기자입니다. 고성군 거진읍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. 슬레이트에는 발암물질인 성면이 포함돼 있어 성면 가루가 날리는 걸 막는 방진막을 쳐야 하고 작업자들도 안전장비를 철저히 합니다. 이 마을에 있는 건물 가운데 상당수는 지붕이 슬레이트로 돼 있습니다. 농어촌에 있는 전체 건축물 가운데 5분의 1가량은 슬레이트 지붕재로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국비가 지원된 건 올해로 고작 2년째입니다. 지난해엔 92.4제곱미터 기준으로 국비 지원율은 30%에 그쳤고 올해는 지원율이 40%로 늘었지만 철거한 뒤 새 지붕을 설치하는 비용은 전액 개인 부담입니다. 이 때문에 올해까지 철거되는 지붕은 전체의 1~2%가 고작입니다.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내년부터 국비 지원율을 70%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국고율을 높이는 이유는 현재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넉넉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사유 때문에 점차적으로 국고를 확대하는 그런 주체입니다. 또 지자체도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자체 사업과 연계해 슬레이트 철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 빈집 정비라든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고성군의 다른 여러 가지 시책 사업과 연계해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확대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주민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된 슬레이트 철거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.